시간은 급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군비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이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2021년에도 장병들의 여가 시간을 꽉 채워주기 위해서 힘없이 달리는 다나카. 오늘 어떤 멘토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오늘은요. 주제를 알려드리기 전에요. 네.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2019년에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를 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장래 희망 3위의 직업 뭐였는지 아시는 분?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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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도 인기. 연예인. 연예인. 군인 아닐까요? 군인. 군인, 오, 군인. 과학자, 과학자, 경찰, 그렇죠. 경찰관, 우주인. 어. 어렸을 때는 뭐 그렇죠, 그렇죠. 위인들.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아, 크리에이터. 아, 이거는 너튜브 뭐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군 제대 후 크리에이터에 도전한 분들이 심상치 않게 보일 정도로 심심치 않게 아닙니까? 심심치 않게 보일 정도로 장병들 사이에서도 크리에이터 도전이 뜨거운 감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한 게 콘텐츠가 정말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왜 군대 관련해서 콘텐츠를 하는 너튜브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우리 효자손 멘토님. 아, 너무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아, 오늘부터 너튜버. 네. 오너네요, 오너. 그리고 다들 이제 채널이 있으시고, 저도 사실 채널을 있는데,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다들 뭐, 다들 한다고 하니까 막 고민이 되는데, 일단 오늘 강의를 들으면은 저도 좀 시작을 그러겠네요.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장병분들이 군생활 중에도 너튜브에 도전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군인 복무 기본법 제30조 및 군인 복무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군인은 영리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비영리 행위라도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임무를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아, 겸직. 네. 네,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너튜브 활동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순수한 학술 문화적 측면에서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너튜브 방송에 군사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그렇다면 마음 편히 제대 후 너튜버에 도전하고 싶은 장병분들 지금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멘토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오!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와. 제가 이제 멀티 직업인으로 소개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많아요. 오. 유럽 여행 PC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칼럼니스트, 그리고 뭐 시나리오 작가, 취업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요. 네, 뭐 성신여대 교수로 있고, 그리고 요즘 직업은 너튜버입니다. 너튜버. 네. 멀티 많네요. 네. 사실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네. 책도 쓰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책도 있고요. 작가로도. 네. 책이 좀 제가 오늘 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책이 그 너튜브에 대한 책이 좀 잘 됐어요. 너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가이드가 되는 책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섭외가 돼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사서 봐야 되겠네. 네. 그럼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그 하나나 두 개씩 꾸준히 하면은 한 1, 2년 있으면 반드시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뻥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뻥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완전. 네. 아, 진짜요? 완전 뻥입니다. 완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게 이 너튜브가 하면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렌드, 성공, 핵심 비결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너튜브 대체 왜 하는가? 네. 왜 하는가? 일단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너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될지 모르겠다. 그건요. 맞아. 나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건 똑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부터 할 거야. 그럼 어떤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막 뭘 간절한 사람? 그렇죠. 목표가 사람. 있는 사람. 그쵸? 지금 막 하고 있는 사람. 네. 하고 시작한 사람. 사람. 네. 그게 왜 간절하냐면 이제 한 달 있다가 웨딩 사진을 찍을 거거든요. 뭘 목표가 있어요. 네. 웨딩 사진을 딱 찍을 거면 지금 해요. 어떻게든 합니다. 맞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요. 너튜브 광고 수익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좋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너튜브로 나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지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뭐 너튜브를 통해서 딸과 아름다운 기록들을 너튜브로 남기고 싶다. 이런 어떤 본인 채널의 방향성이 명백하게 결정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될지 여기서 결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튜브 하고 싶은지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솔직하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슨 콘텐츠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콘텐츠를 갖고 상관없이 사실 다 돈 아닙니까? 솔직하게 세 분 말씀해 줘. 돈이죠, 돈이죠, 돈이죠.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튜브는요. 무대가 사라지니까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아 그러면 플랫폼을 너튜브로 무대를 옮겨서 한번 해보자. 돈이잖아요. 너무 멋있다. 아니, 코미디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가 없으시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순이에요. 바로. 바로. 아, 왜 이렇게 보이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여요? 내가 이렇게 보여요? 되게 보기 안 좋네. 보기 좋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여? 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보였어 이렇게 이렇게 보였어요. 아, 지려야겠다. 예예. 아, 예. 근데 우리 김대 그 MC님이 정말 네.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저렇게 이런 코미디 부흥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명분과 당위성이 너무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구독을 누를 때도 야, 이 사람들 재밌는데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 누르면서 나도 코미디 뭐 이런 것들 안 사라지게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치를 같이 부여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목적은 돈입니다. 네. 정확하게는요 기본적으로는 돈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건 사실이죠. 안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면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광고를 통해서 내가 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요 흔히 어그로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거 들어오면 이제 욕하는 거 그런 것들. 근데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은 그것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전문가다 이쪽이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걸로 이어지는 책 강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변호사 의사 이러신 분들이 채널을 엄청 많이 개설을 하세요. 그럼 결국 내가 여기서 이제 좀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어떤 손님이 되거나 그 의뢰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돈으로 가는데 그 전 단계가 신뢰감을 구축할 채널을 만들 것이냐 재밌어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바로 이거예요. 기획 90%. 너튜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거예요. 기획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네. 아니, 기획이라고 하면 뭐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다음 달에는 뭐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겠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게 계획인지. 계획이죠.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건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의 핵심이요 컨셉입니다. 컨셉. 네. 가장 중요한 컨셉 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컨셉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리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와 재미. 그런데 사실은 재미는요 요즘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또 너무... 국군 장병들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할 어떤 걸 생각을 했을 맞아요. 때 과연 개그맨들이 여는 그런 채널을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게 재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라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면 구독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아이유 꽈당이라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콘서트에서 아이유가 노래하다가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조회수가 300만에 그래요. 근데 이제 과연 이 채널에는 몇 명이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게 원래 300만이면 보통은 100분의 1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3만 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2,500명. 그 뭐냐면 재밌게 있다가
여기서 내가 굳이 구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나가다 재밌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제 채널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데 한번 뭐 책이 필요해서 딱 봤어요. 근데 아 그러면 요거 책 리뷰해 주니까 굉장히 쓸모 있다. 나중에 구독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구독은 해놓습니다. 오. 하지만 다시 찾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에 있어서 조금 더 구독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슬리피 씨는 그 채널 할 때 컨셉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막 하고 있긴 한데 아, 네. 막 하는 컨셉 그 어떤 기획력이 없이 그냥 추진력만 있는 상황인데 그 너튜버 채널이 되면 제가 이제 슬리피쉬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런 기획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다 네.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을 좀 한 곳에 딱 집중하면 왜냐하면 슬리피쉬 채널에 들어가면 뭐를 하려는 채널이지? 네, 그러니까 트로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랩도 보여주고 심지어 그 친구 래퍼의 강아지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트로트 하나만 빡 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원이란 친구가 트로트를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하기 과정 어떻게 준비하고 네네 그 놀면 안 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노래를 발표하기 전까지 과정들을 다 보여줘요. 8주 동안 아, 그러면서 그 노래가 발표될 때 사람들이 내가 같이 키운 노래 같은 거예요. 진짜. 네. 소름 돋았다.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건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공유하니까. 그리고서 음원을 딱 발표하면은 그거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 그 음원을 다운받게 되죠.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아.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컨셉이라는 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흩어지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력과 시간과 땀이 다 흩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오늘부터 너튜브가 되는 비결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너튜브를 커뮤니티로 활용하라. 하는 건데요. 너튜브가 근데 커뮤니티가 있나요? 있습니다. 커뮤니티 있어요. 그래요? 근데 바로 개설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 자격이 주어져야 커뮤니티가 열려요. 그래요? 네. 그냥 영상 올리고 끝 아니에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너튜브는 팬이 중요해요. 팬. 팬? 팬을 만드는 거. 내 너튜브의 팬층을 만드는 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만드는 건 우리 팬만을 위한 어떤 애칭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구독자명. 네. 혹시 구독자 애칭 있으세요? 세 분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 데이님 같은 경우는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꼰대이란 이름으로 모여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분들 부캐놀이 아주 푹 빠져 계시네요. 부캐놀이가 아니고 네. 진짜 부캐가 아니고 진짜 제가 아니에요. 진짜 다른 사람이다. 예. 그 형님은 뭐 동미 친구들이라고 부르던데. 동미 친구들. 동미 친구. 네. 그러니까 동미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근데 거기 채널에 아들. 있는 사람들은 아 우리구나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멘토님도 구독자분들 네. 부르는 애칭 있으세요? 저는 지구인 여러분. 지구인. 지식 구독자 여러분이에요. 지식 구독자. 그리고 댓글을 자기가 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대인님도 댓글 많이 다신다고 그러던데. 꼰대이 형님이요? 아, 꼰대이 형님. 그 형님이 직접 다 관리를 하신대요. 우와. 하트랑 댓글을 새벽 4시까지 뭐. 일이 없으니까 그 형님이 이제 맨날 집에서 그냥 놀고 먹으니까. 뿅뿅뿅뿅. 그것만. 실시간으로 너무 달았더니 그 구독자분 한 분 진짜 할 일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달았다고.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계속 달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가 돌아야 좋은 겁니다. 아, 이 사람 하트 중독자다. 이렇게 돼야지. 하트 중독자. 얼마나 하트가 먹고 싶으면. 아, 김대희 그 개콘에서 그 봤던 그분이 어려서부터 봤던 그분이 직접 나랑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댓글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요. 이 댓글을 이 사람이 보고 있다. 이게 사실 댓글 달 때 악플을 덜 달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돼요. 내가 보고 있다. 네. 내가 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보고 있다. 그러면 악플러도 직접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덜 하게 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커뮤니티 만들려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 내 시간을 드린 만큼 아무래도 어떤 좋은 어떤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또 마지막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와, 신기로. 네. 여기에 전심을 담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부어. 아, 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큰일 났네. 완전 뭐 그냥 전업이던데 배우는 거 올인했던데. 많은 분들이요. 그래, 너튜브 시작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 많대요. 어. 네. 나 이걸로 한 1년, 2년 그냥 이걸로 전업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쫓겨요. 그러니까 야,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나쁜 선택 이런 걸 자꾸 하게 되고요. 어그로 끌려고 사람 많으면 좋은 것 같아서. 그럼 채널의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망가지거든요. 가령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막 협찬도 이것 좀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정말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흑염소 진액 이런 것 좀 해주시냐고. 그럼 책을 보면서 흑염소를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근데 내가 이 돈에 쫓기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꼰대이 형님 채널로. 아, 좋네요. 좋아하시겠다. 딱이네, 딱이네. 딱 어울리네요, 네네. 진짜. 그 이래서 컨셉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는 딱 맞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했을 때 부업으로 하다가 내가 본업에서 나오는 돈과 이걸 비교해가지고 얘가 좀 더 높다. 근데 그게 조금 높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꽤 많이 높고 앞으로의 비전도 굉장히 명확하게 보인다. 내가 컨셉이 분명해서. 그럴 때는 분명히 본업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야, 이거에 목숨을 걸고 하면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너튜브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뭘 것 같아요? 돈! 명예. 가장 중요한 거지. 뭐지? 모르겠어요. 행복. 힌트를 해드리자면 여기에서 신하영 아나운서한테 제일 필요한 겁니다. 네. 시작. 맞습니다. 대단하다. 시작. 시작해라. 신하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컨셉은 어떻게 할 거며 이왕 올리는데 그러면 내가 올리는데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기획이건 뭐건 간에 일단 시작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 너튜브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그 조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작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한 걸음을 내디뎌야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도 갈 수 있는데 시작하지 않고서 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서 저처럼 될 수는 있어요. 시작은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이제 국군 장병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이거를 그 지금만 바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뭐냐면 컨텐츠를 쌓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나만이 줄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콘텐츠 계획을 쫙 쌓은 다음에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시작하시면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도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튜브는요 특별한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했으니까 특별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해야 되겠네.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작하겠다. 다 나와주세요. 섭외 오케이. 3명 오케이. 3탄 나왔어.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